소음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? 세탁기인데. 근데 저 세탁기 선전은요. 네. 사실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하자 그랬어요. 네. 근데 이 세탁기 광고를 하면 왠지 여배우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.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. 아무튼 그냥 여배우는 화장품, 뭐 커피 뭐 요 정도는 좋아도 그 외에 가전제품? 이거는 나하고 좀 아니지 않을까? 감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세탁기 알잖아요. 우리 집에서 탕탕탕탕탕탕 돌아가는 거. 그래서 제가 안 찍겠다고 그랬더니 저 제작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는 정말 저소음이다. 그리고 김희숙 씨가 원하는 콘티로 찍을 수 있다. 그래서 벽에 기대고. 그래서 나야 우아하게 음악 듣고, 그냥 나는 책 보고 여유를 즐기는 동안 알아서 이제 해주는데 소음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책 보는데 방해한 안 하는 거. 그죠. 김윤숙 씨의 가장 그 라이벌은 누구였습니까? 그때 당시에. 라이벌 없었을 것 같은데. 독보적인 존재. 너무 착한 목소리로 없었을 것 같은데 씨가 너무 재밌잖아요. 저하고 이제 같은 또래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 성이 다른 미숙 씨도 있고 전진아 씨, 인화, 인화는 한참 후배긴 한데 인화 씨도 물론 있고. 솔직히 전인아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 중에 미모는 누가 우위라고 생각하세요? 엘레강스한 대표 주자 두 분 있어요. 알면서 뭘 물어봐. 알면서 눈치가 없어. 물어보지 마세요. 쓸데없는 건. 근데 또 반증이 있는데 광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려져가지고 연기를 시작했을 법도 한데 PD분은 좀 바지가락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배우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. 아니, 봉만님에 이어서. 아, 제가 그 미스 땡땡을 못한 한이 있는 거야. 네. 그래가지고 KBS도 놓고 TBC도 놓고 그래가지고 네. 양쪽으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TBC하고 KBS하고 이게 발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발표 그날 할 줄 모르고 다른 방송국 가서 최종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김미숙 너 KBS에서 찾는데 너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KBS에서 나를 왜 찾아? 그랬더니 최종 발표를 오늘 오후에 했다는 거죠. 당선이 됐다네요. 네, 합격. 그러면 합격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오디션은 해야 되니까 이쪽 오디션 다 하고 KBS를 넘어갔더니 저녁에 한 5시쯤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작부를 다 들어갔어요. 김미숙이잖아? 뭐 이러면서 야, 너 어디 갔었어? 그래서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왔다 그랬더니 무슨 볼 일이냐는 거죠. 근데 그냥 거짓말로 친구가 외국 유학 가는데 공항 갔다 왔다고. 그 핑계도 되게 우아한 걸로. 보통은 그 친구가 밥 먹었다든지 친구가 아프다든지.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가지, 유학 가지. 너는 너의 평생을 걸고 오디션을 보는 애가 왜 그 시간에 없냐는 거죠. 그래서 집에 가래요. 그래서 여기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. 근데 어렸을 때부터의 나의 꿈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저 못 가요 그랬더니 가. 저 못 가요. 왜 못 가니? 그래서 전 꼭 배우해야 돼요. 그랬더니 참 이렇게 무대뽀가 있어? 막 그래서 저 이 부장님 얘 좀 빨리 집에 보내 막 그런 거야.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. 그래서 저 못 가요. 그러니까 붙여주세요. 그랬더니 붙여주세요. 붙여주세요. 안 된대. 가래. 진짜 안 될 것처럼. 그래서 마음으로는 되게 갈등했어요. 내가 여기 배치하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앉아서 끝장을 봐야 되나. TBC 되셨잖아요. TBC는 이제 내일이야. 스케줄이. 될지 안 될지 모르고. 모르는 스케줄. 여기 하나 확보하고. 여기 확보해야지. 그래서 내가 저 절대 못 간다고 그랬더니 정말 7시가 되니까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. 깜깜해지는 거예요. 여의도가 막 바람 뿐인 여의도. 집에 가래. 그래서 못 가요. 안 가요.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 내일 아침 9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빨리 보내. 그러시더라고요.